서울시 교육청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부모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학생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성적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조치를 할 생각이고요. 숙명여자고등학교가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무부장 A씨가 교무실에 홀로 있으면서 시험지 정답지를 결제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전국의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번 주에 개학을 맞이했죠. 그런데 등교한 학생들, 선생님들뿐 아니라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부모님들 앞에 해결해야 될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부터 최근 불거진 숙명여고 답안지 유출 의혹까지 이분께 묻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연결을 해보죠. 아, 조희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계약을 네. 하자마자 교육감님도 숙제가 많으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예, 교육 분야인데도 예. 이렇게 여러 그 현안들이 많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우선 숙명여고 사건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어요. 예. 뭔가 수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경찰로 넘기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관리되는 그 과정의 문제. 여기에는 이제 관리의 문제가 있고요. 관리 허술. 그다음, 예.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학생에게 전달돼서 시험 부정. 예. 부정 행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명백한 오류와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일종의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 있고요. 예. 또 개별 학교에 이제 학업 성적 평가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뭐 당연히 위반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해당 교사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하는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됩니다. 그 라인에서 아예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 저희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제 단지 학생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만으로는 학생이 그 시험 문제를 받아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확증하기가 저희가 일종의 심증은 확실하게 있는데 확실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점을 좀 정리해 보자면 관리 허술이라는 한 부분과 한 축과 예. 관리가 허술했어도 또 시험 부정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시험 부정이라는 예. 한 축, 크게 두 축을 놓고 감사를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관리 예. 허술에 있어서는 뭐 100%이기 때문에 이건 중징계고 예. 그래서 시험 부정까지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 심증은 확실했다 이런 말씀. 예, 저희가 나름 많이 밝힌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정정 전 전답을 기재한 문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예.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답을 잘못 예. 처음에는 적었다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답을 정정했는데 이 쌍둥이 그렇습니다. 자녀는 그 정정하기 전에 정답을 정확히 둘이 똑같이 썼어요. 예, 그것도 이제 저희가 11번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11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정정 전 답을 쓴 경우가 11번인데 그게 예. 단순한 야 객관식이라서 이렇게 같을 수도 있어라는 수준의 차원을 넘는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심증이 그건... 확실히 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답들을 썼더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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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이거 맞. 그래서 이제 수사를 뭐 기다려 볼 텐데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은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무부장 아버지가 어쨌든 자녀 시험지를 50분이나 본 것만으로도 이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은 시험 시간에 휴대폰만 켜도 그냥 부정행위로 보고 성적을 0점 처리하는데 예.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행위 규정이 엄격한데 이 경우는 아버지 교사가 그러니까 그 지침을 어기고 50분이나 봤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을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라고 너무 선의로 긍정적인 전제를 깔고 본 것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학부모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오히려 막 속 시원히 막 이렇게 단정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로 엄격하게 조사는 했는데 예. 보통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무슨 부정행위 같은 게 있거나 범죄행위가 있으면 음흠. 예를 들면 계좌 추적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돈이 오가고 예. 시험 문제가 학원에 유출됐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증을 잡는데 이 경우는
참 이제 그걸 저희 수준에서는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냥 네. 아버지의 그 행동 자체가 규정에 어긋난 부정행위였기 때문에 일단 시험 성적은 0점으로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들을 그 학부모님들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점은요. 0점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남아있는데 만에 하나 반대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복할 수가 없이 돼버릴 수가 있는데 말씀대로 하면 회복할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든지 영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저희도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경찰도 적극적이니까 그 점에서는 알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봐주시면 저희가 인근의 학부모의 그 의혹의 불신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엄정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정행위를 곧 자녀의 부정행위로 놓고 0점 처리하기에는 지금 현행법상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핸드폰을 켜는 건 그 본인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0점 처리가 가능하지만 예, 이 경우는 예, 좀 다르다. 그런 말씀. 아니 교육감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숙명여고 예, 사태야 이제 수사를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고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미연에 예.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식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점은 저희가 정말 엄정하게 이제 이 전수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사 보안관리 현황에 예. 대해서 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에 그것도 예.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봐 그다음 인쇄실 같은데도 이제 임시 CCTV 같은 걸 통해서 예. 예, 엄정하게 관리하는 이번 기회에. 저희도 이번을 굉장히 중요한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부모와 자녀 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걸 피하는 게 이제 상피제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상피제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부에서는 적극 권고하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저희도 그렇게 적극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단지 예. 17개 시도마다 예. 이게 이제 그 운영 방식이 약간씩 다를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저희도 상피제의 취지에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부하고 실무적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지점들을 협의하려고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단지 이 문제는 이제 이제 교직원 자녀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예. 이제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는 뭐, 있고. 자기가, 학생이나 선생님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은 전산에 뜨거나 이런 게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니니까. 이제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확인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예. 그런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상피제는 뭐, 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서울시도 가는 겁니까? 서울시도. 예, 그러니까 교육부도 원칙적 방침을 해서 대개 예. 정책을 발표하면요. 예. 17개 시도가 모여서 이렇게 실무적인, 실제적인 그 방안들을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그런 면에서의 보완 조치들을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울시도 상피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걸 지금 확인을 예, 했습니다. 예, 상피제의 정신을 뭐 저희가 뭐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럼 뭔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도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상피제 부분은 만일 제도화를 하게 되면 예. 뭐 사립학교권 일반되게 적용되는 거니까요. 무조건. 그 부분은 뭐 그 자체는 사립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거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이제 내년부터라고. 내년부터. 올해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 시행. 예, 예, 예.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만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있었던 고등학교가 또 한 곳 있잖아요. 자유로운 사립고. 예, 예, 예. 예. 일명 자사고인 서울 대성고등학교. 예, 예, 예. 학교 요청에 의해서 일반고로 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전환 반대한다 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자사고 일반고 전환이 반대하는 특히 이제 재학생들이나 재학생 부모님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그런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재단이 결정을 일반고 전환 결정을 했고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서류나 과정 이런 거 해서 수용하는 방식. 수용인데 학부모들은 학교가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학부모 학생하고는 상의도 안 했다. 우리 의견은 무시하고 간 거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 과정에 학생의 전체 의견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특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율학교 등 운영위원회에 이제 그 학교 서류가 왔을 때. 예, 예. 이제 원래 이제 청문 과정에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시도록 했습니다.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물론 예. 뭐, 이제 충분하진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오시겠다는 걸 한 분이 오셔서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하시도록.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은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따른 최소의 요건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때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필수가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분란들이 이런 갈등들이 벌어지는 건데 교육감님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절차라면 지금 절차대로 하신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절차라면 계속해서 이런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좀 솔직히 안타까운데. 예. 그러니까 제가 뭐 4년 동안 예.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까지 이제 붙지 않습니까? 자사고 폐지 문제. 예. 네, 폐지를 4년 동안 외고 외쳤고, 자사고 폐지.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외쳤고. 알겠습니다.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사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이 그럼 이거 하나 좀 확인할게요. 자사고 폐지, 외고 폐지는 조희연 교육감 공약이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이 기조는 유효합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전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청원은 내가 자사고 전환을 포기해라. 네, 그건 수용을 못하겠다, 솔직히. 그러나 조금 한번 진지하게 협의를 해보자. 난 토론하겠다. 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근데 기조가 네. 확실하다면 뭔가 네.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법을 개정해서 일괄 폐지 차라리 이게 혼선이 덜한 게 아닌가. 뭐 그 점은 제가 교육부에 문재인 정부에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제가 여러 차례 뭐 수십 번 얘기를 했고 정 안 되면 서울교육청이라도 권한을 달라. 예. 왜냐하면 사실은 자사고 49개 중에요. 반절이 서울이에요. 예, 예. 다른 데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서울이 많죠. 그래서 서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문제가 전국 문제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정기국회. 저희한테 권한 주셔. 조희연 교육감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정기국회 이제 시작하는데 국회에서 뭔가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건 교육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교육부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교육부가 저는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다. 정 안 되면 서울교육청의 권한을 달라. 알겠습니다. 예, 제가 책임지겠다.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대선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분들에게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점은 이자를 빌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대선고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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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이제 일괄 폐지 이 얘기 말씀을 드린 거는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너무나 분쟁들 갈등 등이 갈등이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예, 예, 예. 한번 확실하게 뭐 김 선생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단안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도기적인 혼란을 하기보다는 예,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예, 조희연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예, 서울시 참 현안 많네요.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